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성령님을 가리켜 성령님은 위로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위로자 되시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점, 그걸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면 그 단어가 성경에 어느 정도가 나오고 많이 나오는 단어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에요. 뭐 적게 나온다고 덜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단어가 성경에 많이 거듭거듭 나오게 될 때는 그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숨을 자꾸 불어넣어 주셔서 그 단어에 생명력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연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진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235회가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truth, 진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235회 나오는데, 그 235회 중에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에 몇 회가 나오냐면 27회가 나오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에 20회가 나와서 235회의 그 진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 중에 사도 요한이 총 47회나 진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 이야기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의 20%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와 요한삼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증언을 했구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치리자 중에 하나였던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 그 앞에 이제 끌려가서 그 앞에 서 있을 때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어요. 내가 유대인들의 정말 왕이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들의 왕이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너를 잡아서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럼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면 그냥 왕이냐 그렇게 묻어요. 내가 정말 왕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이런 목적으로 왔고 내가 이 세상에 이런 까닭으로 왔는데 내가 온 목적과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노릇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그와 같은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아주 의미심장한 그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거기서 끝을 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왕의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그 전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치리자로 지금 앉아 있어요. 세상의 권력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을 풀어줄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많은 부귀와 영화와 어떤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지금 방황하고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문제 때문에
지난 인류 역사, 약 6천년의 그런 역사 속에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을 했고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을 했고 그 안에 종교의 창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아니면 마호메트교나 아니면 철학자 칸트나 뭐 데카르트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말한 게 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 안에 분명히 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 상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민족에겐 맞을 수도 있고 저 민족에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세대에는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10세기 전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상대적인 진리를 이 사람들이 가르쳤다. 우리가 그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한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도대체 당신 믿고 있는 진리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세상 모든 어떤 종교가 가르치는 그와 같은 상대적인 진리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남녀노소에 따라 변하지 않고 민족에 따라 변하지 않고 그렇죠?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그와 같은 절대적인 그러한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부처도 거짓말쟁이고 교황도 거짓말쟁이고 마더 테레사도 거짓말쟁이고 저도 거짓말쟁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시 대통령, 지금 있는 오바마 대통령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또 뭐라고 써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진리가 되신 바로 그분, 그분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에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행하시면서 주의 만찬으로 유월절을 바꾸어 주시고 그렇죠? 그 일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대목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며 너희와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내가 직접 입증하고 보여주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떠나는데 내가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위로자를 보낼 거다. 왜 그러냐? 내가 떠났는데 아무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위로 없이 지내야 된다. 이 세상 그렇게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위로자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는 떠나 있으나 너희 안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대목이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와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예, 진리의 성령님이 무슨 뜻인가? 위로의 성령님이 무슨 뜻인가? 이 성령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성령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나와 있어요. 그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 다른 위로자라는 거예요. 다른 위로자. 예수님도 위로자고 아버지 하나님도 위로자인데 또 다른 위로자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자. 보혜사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셨죠? 예. 예, 영어 성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서 읽으시면 위로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자는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로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어머니같이 뭐 이렇게 품어갖고 그저 이렇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 위로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예, 우리를 불러서 자기 옆에 두시는 분, 이게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부르신다, 보내주신다 했을 때 그 위로자 성령님은 우리를 불러갖고 자기 옆에 두시고 옆에 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끼셔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분이냐 하면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로자가 어떤 나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시는 일은 온화하게 부드럽게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옆에 꽉 껴안아주신단 말이에요. 껴안아주시면서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 이게 위로자란 뜻입니다. 그게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 삶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성령님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며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신다. 그래서 저와 성령님 또 여러분과 성령님이 합력을 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또 다른 위로자 성령님이시다. 그럼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냐? 17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와 함께 거한단 말이에요. 함께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집에 가시면 여러분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거하는 거 맞습니까? 한 지붕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 성령님이 그런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 지붕에 나하고 성령님이 같이 사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지붕 안에서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구약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다가도 떠나가시고 또다시 임하시고 떠나시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구약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 침례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져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극도의 죄를 짓고 극도의 불안감에 쌓이고 정말 극도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성령님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극도의 복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이런 거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주의 복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끊임없이 강건하게 해 주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냐. 26절에 가서 보니까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그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는 것과 성화되는 것과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 기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함으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죄를 깨닫는 정도가 점점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를 자꾸 깨달으면 이게 괴롭거든요. 근데 그 괴로워야 성령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은 죄가 있는 데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령님이 자꾸 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다를 돌이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그 고통의 증상을 자꾸 가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의 원인이 되는 원인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수술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복받는다 그러고 그렇죠. 뭐가 잘 된다 그러고 가게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 자꾸 현혹하는 그런 말 그건 증상을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증상 치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뭘 치료해줘야 돼요?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되는 근본 원인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의인이 되고 동시에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될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 그랬죠. 다른 위로자가 뭐냐. 자 여기 이제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 볼펜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다른 거 맞습니까? 다른 거 맞아요? 아, 여기가 이게 예수님이 이게 성령님이면 예수님이 나는 가고 다른 성령님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그게 아니라 예, 나는 가는데 이게 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인격과 예, 똑같은 것들을 다 소유하신 여기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똑같아요. 근데 인격이 달라요. 이런 분이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 속에 역사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역사하셨고 그렇죠? 그 이후에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이와 같은 분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건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종류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위로자라고 하는 건 똑같은 종류의 다른 분이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나하고 똑같은 걸 가르치고 나하고 똑같은 걸 일러주시고 그렇죠? 나하고 똑같은 걸 너에게 명령해 주시고 나하고 똑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나하고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바로 그분 그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영은 뭐냐? 진리의 영. 예,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 그러셨어요.
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누가 기록을 하게 해주셨냐 하면 성령님이 기록을 하게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 단어 하나하나를 실질적으로 기록해 주신 그 저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 되셔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으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진리의 영이 있고 오류의 영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는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 성령님은 오류하고는 상관도 없으시고 오히려 오류를 미워하는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것이 오류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는 신약교회를 해야 돼요. 구약교회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가 지금 범하고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니골라당의 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약교회가 하는 데가 가장 큰 데가 어디냐?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이건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걸 우리 성령님은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식의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미워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 오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진리의 영은 은사주의를 미워하세요. 예배드리는데 도대체 이게 예배드리는 장소인지 락 음악하고 힙합 음악하고 하는 음악 무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꽝꽝대는 이런 것, 우리 성령님 그걸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비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는 빛과 어둠이 나뉘듯이 아주 확연히 나뉘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인들 중에도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리를 믿냐? 우리 침례교만, 우리 특별히 독립침례교회만 교회다. 이걸 우리가 랜드마키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교회에 속해 있든 감리교회에 속해 있든 이런 독립침례교회에 속해 있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으면 다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몸에 속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오류의 영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세상에 가서 보시면 성경이 수백 종류가 있어요. 이 수백 종류가 읽어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성경 중에 무슨 성경이 진리의 성경이냐? 너무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손안에 들고 계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유일무이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가서 이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확연히 구분이 돼요. 아, 이게 이렇게 틀리구나. 그렇다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그 성경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박사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의사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 들어가야만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이 사람의 영 안에서 생겨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분별하는 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리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땐 진리인 것 같은데 돈이 없을 때는 비진리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땐 진리인 것 같은데 건강하지 않으면 비진리가 되는 때가 있어요. 명예가 많을 땐 진리인 것 같은데 명예가 없어지면 진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내 명예와 학식과 재산과 나이와 시대에 상관없이 영원토록 불변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건강해도 진리요. 건강하지 않아도 진리요. 살아있어도 진리요. 죽어도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 그러면 성령님하고 세상은 어떤 관계에 있냐? 성령님하고 성령은,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Receive. 여러분, 배구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면 Receive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못 받아들이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뭐라 그래요?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지 못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찬송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정말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년, 2년, 3년, 10년 교회를 다녔어도 도대체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겐 위로가 있을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보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믿음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우리 성령님은 보는 걸로 뭐 펄쩍펄쩍 뛰고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방법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 신뢰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은 진리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들을 모르면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분에게는 성령님이 있을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같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로 압축 요약이 된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영 안에 거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이 점점 줄어들어요. 없을 순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성화가 되면 될수록 육신의 정욕이 자꾸 줄어들게 된다. 또 눈으로 자꾸 보는 그런 정욕이 생기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이게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과거엔 인생 자랑 많이 하고 내가 어디 학교를 다녔다 그러고 무슨 박사라고 그러고 뭘 했다 그러고 이랬는데, 이 진리의 성령님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진리가 자꾸 이걸 억누르게 돼서 나는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높이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과는 이게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떠나시면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위로자를 보내준다. 그 얘기야.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뿐이나 내가 그 환난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 위로자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 진리를 쫓는 너희를 세상이 극도로 미워할 것이다. 그럼 내가 떠나가게 되는데 아무도 보내주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리를 추구하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강건하게 해주고 자기 옆으로 불러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위로자를 보내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까요? 예, 진리가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 불편한 진실이다. 그런 얘기 아시죠?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모를 때 뭐 참 안 듣고 지내면 참 좋겠는데, 이거 듣고 나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고 하니 어때요? 세상에 추구하던 모든 걸 다 접어야 되겠고, 안 믿자고 하니 지옥이 있다니 불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입 닥치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옷 입고 신발 다 신고 오셨죠? 예. 네. 근데 여러분 신발 같은 거 특히 안 맞으면 어때요? 엄청 불편하죠? 오래 신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세상이 마치 안 맞는 신발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하고 날이 갈수록 좋습니다 하면 그럼 진리의 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나하고 잘 안 맞냐? 여러분 아시겠죠? 신발 안 맞는 거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안 맞는 그 신발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같은 거예요. 이게 안 맞아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밖에 나가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내 영을 괴롭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위로는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뭘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걸 주실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건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지금 가는데 그 가 있는 동안에 위로 없이 그냥 내팽겨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고아와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니까 위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로 너희를 내팽개치고 내가 갔다 오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뭐래? 위로자를 보내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항상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고 다시 오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서 승리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위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위로를 먼저 받고 내 자신에게 넘치는 위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면 성령님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들어있으면 그럼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진리가 뭐냔 말이에요. 빌라도가 지금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진리가 뭡니까? 지금 묻잖아요. 진리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거 10살 먹은 아이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이 진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리는 대단히 복잡해요. 뭐 체계가 있어갖고 뭐 하나 박사할래도 10년, 20년을 공부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듣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도록 노인이 돼서 글씨를 하나도 몰라도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복잡한 걸로 만들어서 업을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진리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화돼서 나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하나님이 단순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이걸 들으면 어때요?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위로가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핍박 안 받으려면 다 진화했습니다. 그러면 핍박 안 받습니다. 원숭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핍박 안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부터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너무 간단해요. 두 번째. 예, 두 번째 진리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요새 지금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온 우주는 하나님 없이 자연적으로 창조됐다. 그렇지,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주장해도 괜찮아요. 이제 한 10년 지나면 이제 지옥불 속에 이제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것을 그때 가서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 물리학자고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백한 진리는 뭐냐? 사람과 온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명백한 진리는 뭐냐? 무언가 지금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 공간에. 특별히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무언가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아프고 사고를 당하고 사람이 썩고 물어 뜯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되지 않고 우주 공간의 환경이 다 파괴가 되고 모든 창조물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너무 명백한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번째 진리는 뭐냐?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아무리 스스로 선한 일로 노력을 해도 이와 같은 죄의 상태를 뒤바꿔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든 아리스토텔레스든 부처든 공자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든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창조물의 지와 같은 죄악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좀 뭘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 힘으로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뭐가 또 진리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 무에서 유로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완벽하게 영원토록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그와 같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이 명백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은 그건 오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통해서 간다니까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되고 마더 테레사도 되고 부처도 된다 그러면 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누구만 통해서 돼요?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극도로 미워하는 거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괜찮다. 영이 어두워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명백한 진리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가 계신 그 동안에는 이 땅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세상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명백한 그런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죽어있던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팍 들어가서 이 사람을 살리게 될 때야 비로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겨지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떠한 진리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로다가 이야기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글자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들어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드릴 때야만 성령님이 이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쳐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될 때야 비로소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시오 구속자시오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명백한 성경의 진리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진리는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죽었던 사람도 부활하고 앞으로 죽을 사람도 부활하고 오늘 죽는 사람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한 종류의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부활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개나 짐승에 이런 거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와 같은 속성을 우리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도 그 사람 자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서 정죄의 부활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영원한 그런 불변하는 그런 진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이 명백하고 단순한 것 같은 사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진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홉 번째 진리는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에 가도 등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에도 등급이 달라요. 지옥에도 지옥 아랫목에 가는 사람이 있고 윗목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이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고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보상에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많이 봉사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시고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에게는 겨우 구원만 받는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에도 공의의 그와 같은 심판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도 그 안에서 따로따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을 위해 만든 데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만든 데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만든 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갈보리와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갈보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셨거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아멘. 열 번째 단순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재림하시는 분입니다.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 오셔서 어떤 일들 하세요?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셔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11번째 단순한 진리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와 평강이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셔서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기간 동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거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니요. 단순한 진리입니다. 단순한 진리예요.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예요. 근데 세상에 가서 이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미워하죠? 그렇죠? 극도로 미워합니다. 왜 예수만 통해서 되냐? 그런다고요. 왜 킹제임스 성경만 믿어야 되냐? 그런다고요. 왜 그래요? 진리는 불편합니다. 진리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서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위로 없이 고아처럼 그렇게 살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알았으니까 그럼 성령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 알았으니까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예, 네. 성령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예수님을 대하듯이 성령님을 대하면 돼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니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 하는 거 그 큰 죄가 아니에요. 그거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 많은 죄들 중에 아주 제일 작은 저급 수준의 죄입니다. 그걸 왜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성전 삼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성전을 더럽게 만들잖아요. 술 먹고 담배 먹음으로. 그래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술, 담배 기호의 문제예요. 기호품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내 몸을 자꾸 망가뜨리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니 성전이 자꾸 망가지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술, 담배 먹으니까 예수 못 믿는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존귀하게 하는 거고 성령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세 분이 다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분은 내가 존귀하게 한 분은 비천하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하시면 여러분이 아버지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도 자동으로 존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네. 예, 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진리와 위로의 성령님은 자기 말을 안 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장 한번 가서 보시죠. 16장 13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이 따로 있지 않아요. 성령 말씀 받으려고 여러분 기도원 찾아가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입니다. 이 성령님은 뭐만 말씀하시냐 하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예수님 가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거 말씀을 해주시면 그 듣는단 말이에요. 그 듣는 것만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네,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신다 하면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예,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대폭발, 뭐 성령 충만 집회 이거 나오면 그 예수님이 없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성령님이 있으면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과 같은 집회가 돼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집회가 성령님을 높이는 집회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오순절 은사운동과 같이 뭐 성령 대폭발한다고 이렇게 써놓은 이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성령님은 온화하게 누구를 높이세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귀중한 생명의 말씀으로 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귀중하다 그래요. 잘 닦아갖고 책장에 이렇게 보관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낡아져도 괜찮아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이 글자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보존해 주신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이걸 생명으로 읽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남에게 전달해 주는 그와 같은 임무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오늘 진리를 한 11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으세요? 예. 예레미야 대언자가 예레미야서에서 50장이 넘게 외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유대 땅에는 진리를 외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한국 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리를 외친 자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진리를 외친 자가 없으니까 유대민족이 다 어떻게 돼요? 바빌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가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입을 열어서 진리를 외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까? 확신하세요? 예. 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성경을 공부할 때도 성령님이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일러주세요. 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병들어 아플 때에도, 입원해 있을 때에도 우리 성령님이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들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설교 말씀을 합니다. 이럴 때에도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합당한 말, 딱 맞는 말, 이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니까 위로가 된다 그 얘기예요. 한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 무슨 말을 전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합당한 말을 우리 성령님이 그 시각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모든 일이.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고 우리 성령님이 위로를 주니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 성령님이 위로를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위로를 주시고, 가정 생활할 때도 위로를 주시고,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위로를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는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또 위로자 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